45번 있는데 에서 질문 있는 사람 먼저.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법은 니네 학교 시험의 근본이에요. 그게 되게 영작도 되고 해서. Besides helping us become better readers에서 besides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예요. 요렇게 되는 거라 얘는 접목이 되는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고요. 얘는 니네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던 오사라. 오 다음에 OC가 원형 나온 거잖아요. 우리를 좀더잘 글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이 writing help us think 또 같은 말 나온 거네요. 어떻게 하라고? create 이게 왜 이런 게 답이 되는 거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농사 옆에 부사가 왔다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참. 자, often until we sit down to a blank sheet of paper. 거기에 이제 앉아 있을 때까지 we don't know 모릅니다. 그러니까 what이 맞냐, 대시 맞냐 하는 건데 뒤에 we have to say, say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뭘 말하냐고요. don't know 다음이니까 문법서는 뭐가 와야 돼? 네모가로가 맞는데요. 네모가로잖아요. 얘도 네모가로예요. 근데 문제는 둘다 네모가로 시작인데 네모가로 닫혔단 말이야? 불안전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플러스 불이잖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는 애고요. 이때의 대스 네모가로면은 얘는 관계대명사의 접속사야? 관계부사야? 네모가로면? 접대시예요. 접대시니까 플러스 뭐야? 완전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되시면 동가로 쳐야 되고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명사 있어야 돼요. 명사가 없잖아요. 얘는 we don't know니까 의문사예요. 그쵸? 얘는 의문사예요. 의주동이에요. 왜요? 했어요, 이러니까. 그치? Don't know, 뭐, ask, wonder, 이런 말 나오면은 이 what은 선포관이 아니라 의문사라고요. And it's just not professional writers, 어떤 사람들, who need to develop ideas, but each of us. 우리 전부 다라는 거겠죠, 뭐. 이렇게 동가로 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되고요. 큰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저, until I sit down and 뭐 하자는 거야? Commit pen to papers. 맡기다란. Commit는 맡기다가 이게 보내다란 뜻이 있잖아요. MIT가 send잖아요. 그렇죠? 약헌투, 위수범, 위 나오는 애잖아. Commit의 명사형 세 개가 약헌투, 위수범, 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는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organized 되어진 거죠. 얘는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물건이란 말이야. 사물이니까 얘는 수동관계가 돼야 돼요. 얘가 맞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되잖아요. Interesting pattern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왜 과거분사인 PP는 과거분사 얘들아. 과거형 동사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ing하고 옆에 있는데 설마 이게 과거형 동사겠니? 과거분사겠지. 근데 얘가 얘는 왜 PP가 돼가지고 수동인데 얘는 왜또 ing가 돼가지고 이렇게 능동이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야? 얘가 무슨 분사야? 감정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에서 감정 분사는 사물이면 ing고 사람은 interested people. 이게 ing가 안 나오는 시험은 없다 그러잖아 내가. 얘는 이렇게 돼서 수동관계라고요. 감정분사예요. 그러니까 shocking이 제일 대표적이야. shocking news 충격을 주는 뉴스고요. shocked people 충격을 먹은 사람들끼리. 근데 감정 interest는 흥미를 주냐 아니냐. boring, interesting, 무슨 뭐 exciting, 무슨 embarrassing 이런 단어 감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분사가 되면 사물일 땐 능동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일 땐
ED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대학교 1학년 때, 그 팀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간 애가 있는데, 1학년 때 애들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게. 그 교과서에, It was shocking이에요. 여기다 써주자, 그냥. It was shocking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 뭐로 바꾼 거야, 얘를? 주어를 I로 바꾼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왔던 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알맞게 쓰셔 이렇게 했는데 요거 지우고 요렇게 바꿔가지고 낸 거야. 내가 본문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외운 애가 이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통도 안돼 있고 외우지 말라는 것도 얘기 안 듣고 마더통 외우지 아니 교과서 외우지 말고 마더통이나 330쪽에 썼던 것대로 네 능력 가지고 이거 만들 충분히 쓸수 있는데 이거 뭐하러 외우니 했는데 얘가 기억난 거야. 이도 샤킹 샤킹 기억나가지고 샤킹 써 틀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얘들아. 샥트가 돼야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시험에 이렇게 바꿔서 냈다고요. 너무 그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그런데 그 아이는 재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는. 지금 방금 말한 이 아이는. 외우지 말라는데 교과서를 외워가지고 점수 안 좋게 나왔거든? 얘가 마더통 할 때도 그랬어요. 마더통 할때 열심히 하질 못하더라고, 얘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 딴 얘기 오래 할 생각 없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체육대회만 하면 못 와요, 학원에. 왜? 너무 세게 뛰어가지고 너무 탈진 상태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뛰는 거야. 운동 좋아하고 남자애가 그러면 괜찮죠. 근데 너무 그러는 거예요. 애는 되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좋아요. 좋아하는 애인데, 이게 하라고 할때 절대 안 하고서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나마 중간고사 앞두고 외우지 말라는데 교과서 본문 외우고 있더랬나. 나중에 알았어. 시험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교과서 보면 다 외웠는데 시간 되게 많이 썼는데 교과서 보면 다 외우고 모의고사 다 외우고 보충기도 다 외웠는데 성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기가 막히잖아, 쟤도. 근데 걔한테 내가 걔나 다른 애들한테 뭐라고 교과서 왜 외우니? 마더텅이 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니네가 주어가 사물이면 ing고 사람이 사물이면 ed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걸 왜 외우냐? 막 그랬는데 시험이 그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앉아있어요. 아유.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걔가 지금 재수하고 있으니까 걔를 욕하는 말밖에 안 되지만 공교롭게도 그래. 걔는 재수하고 있어요. 한 애는 꿈이 크지 않, 공부적으로 꿈이 크지 않으라 한의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약간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딱 마무리했어. 그 어머니는 계속 다녀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요, 얘는 성적 필요 없습니다. 수능 성적 필요 없습니다. 다 들은 겁니다. 해가지고 나도 설득해가지고 그만두게 했거든. 나머지 세 명은 한 명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가고 한 명은 고대 무슨 과가 가고 그놈만 재수하고 있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왜안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착한 애예요. 뭐 오늘 못 옵니다라는 말을 문자로 하면 선생님 수업 중이실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면 되게 애가 예의 바른 애예요. 군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정말 육사 시험 보더라고요. 떨어졌어요. 너 어쨌든 나중에 ROTC로 또갈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위로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 하냐고 하니까 교과서를 네가 외울 필요가 없게 여기 문법을 기본적인 뿌리를 알고 있으면 교과서에서 살짝 바꾼 거를 네가 뭐하러 외우니? 외우니까 틀리잖아 오히려. 뭔데요? 얘는 수동 관계라 패턴이 조직되어 진 거예요. 정비된 패턴이에요, 얘는. 패턴 우리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어떠시? 디스오르가나이즈는 뭐냐? 그냥 심심해서 쓰는데 능률에 있는데 디스오르가나이즈 하면은 디스가 반대고요. 올건이 원래는 장기란 뜻이죠. N이야. IZE가 되면은 오르가나이즈가 정비하다 동접인데 ED가 돼서 형용사가 되는 거 아니야? 능률에 있어 이거. 디스오르가나이즈 뭐야 이게? 엉망인이란 뜻이죠. 정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엉망이 disorganized. 내려가자. 문법 해야 되는데 지금 딴짓 하고 있지. 자, 합시다. 밑에 내려가서 46번에. 자, 여기 보면은 뭐야 이게? We are paying for more and more things electronically. 그러니까 electronically가 부사가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지금.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중인 이렇게 돼서 형용사 꾸며주네요. 형용사예요.
왜 형용사냐? we하고 paying이 equal 땡이니까요. equal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현재 분사란 말이야. 전자적으로 계산 중인 거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be used to가 나왔네요. 얘가 답이 5번이니까 얘가 지금 맞는 거라면, 즉 페이가 맞는 거라면 투가 투 부정사란 말이잖아요. 이건 몇 번이야 이거? 2번이죠. 삼가에, 아 이거 여러 번 했잖냐. 아 이걸 아직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삼가 핸드아웃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안 쓰겠습니다. 너네가 써. 1번, 2번, 3번 써. 여기 빼서 삼가인데 빼가지고 삼가에 used to 나와 있는 그냥 used to하고 해서 세개 있죠, 총. 예문 쓰세요. 예문 해가지고 세개 써놓으세요. 뭐, 그거잖아. He used to go to church. 얘는 this herb is used to make medicine. 얘는 he is used to eating 양고기. 그거 쓰라고요.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쓰라고요. 이게 2번. 얘가 3번인 거죠. 네가 써 나중에 찾아서 공부 네가 하는 거야. 내려갑니다. Pay for the taxi 뭐뭐하기 위해서, to reserve hotel room 예약하기 위해서, or rent a car 그렇게 되고요. 내려가서 얘는 without ever using cash or writing을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without이란 전치사에 걸린 using과 writing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용하거나 쓰거나 하는 거 없이. 넘어갑시다. 47번 갑시다. 47번에, 이건 너무,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오죠, 이제.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본문을 볼 필요조차가 없어요. 여기에 답이 2번인데요. 이 2번하고 5번하고를 주의 깊게 보셔야죠. 얘가 오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 와야 돼요. 얘 다음에 ing는 불가능하다고요. 투부정사 불가능하다고요. 그쵸? 얘는 카마 위치니까, 얘는 뭐로 바꾸니? 카마 위치는? 해석해야겠는데. After all, you may be living with these people 5 days a week for a long time. Which, 그러니까 머문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뭐로 바꿔? And is예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예요. 보니까. 그렇게 있는 것이 너를 덜 스트레스 받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makes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which 다음에, 이거 단수니까 지금. 단수니까 which가, makes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수니까. 네가 뒤에 보면서 네가 저렇게 이유를 생각하고 써야지 늦게 되지. 네가 보이고, 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같은 말뭐 한두 번 하니. 오형 사역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불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넘어갑시다. 자, 얘는, 자, Mayflower was the ship. 어떤 배냐? that도 되고 where도 돼요. that은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접속사 that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접속사 that이면 the ship하고 얘는 동격이 돼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동가로가 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되는데, 봐봐라. 어떤 미친 X가 where라고 돼서 시험을 내는데, where이 관계부사라 플러스 뭐? 1이고요. 얘도 관계부사라 플러스 1을 내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얘는 뭐 넣어야 돼? 관대시 돼야 되고요. 관대시라 플러스 불이 나오는 상황을 얘기해야죠. 그래야 시험 문제가 가능한 거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뭐 시작하자마자 이래.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대시 답이에요. Carry the pilgrims from England to America로 데려가. Pilgrim은 이제 청교도들을 말하는 거죠. 순교자 이런 뜻인데, 순례자 이런 뜻인데, 참, 순례자, 순교자가 아니라, 순례자란 뜻인데, 청교도 보통 이 메이플라워 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내려가서요.
이건 뭐 시험 문제가 뭐 이래? later가 맞고요. 이 letter는 the letter of 1974. 그러면 이때 the letter가 후반이란 말이에요. 1970년대 후반이란 뜻이에요. 저렇게 되면. 니네 그 마더텅 있어요. 비교급이니까 13이냐? 13인가 보다. 13이 비교급인가? 그쵸. 13의 비교에 나오죠, 저게. 내리가고요. Someone took the ship apart. 그러니까 배들을 쪼갰나 봐요. 그래서 took it이고요. And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걸 사이에 두고 동사 to가 나와야 되는데 used가 맞냐, was used가 맞냐는 예, 이건 능동이고요. 능동이라 타 목이 되는 거고요. 얘가 되면 얘가 수동태장 상태잖아 지금. 수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가 있으니까 안 돼요.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지금 이게 어렵네. 이런 답이 그래서 1번이야. 이거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건 비슷한 문제가 옆에 보면 여기도 보면 봐봐요. 다음에 내가 풀어야지. 어택이 나오고 비어택트가 나왔어. 여기 유가 있잖아 명사가. 얘가 답이겠죠. 타. 목이 되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야. 아, 연결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야지. 연결해 놓고요. 나중에 연결하세요. 예.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목이니 능목이니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했니? 자, 48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